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의 강석준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의사이자 패스트 치료에 유명한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괴질병, 지금 현대에 적용되죠? 전쟁, 구원자에 대한 예언을 몇 개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한 가닥 희망 그리고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일을 볼까요? 1503년에서 1566년 프랑스 사람입니다. 유탱게라고 해요. 유탱게인데 머리가 똑똑해서 의사인데 페스트, 이게 지금 생화학전으로 이용하는 균이죠. 페스트균 치료에도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이 예언을 하는 것이 다 맞았으니까 그 주변에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앙리세의 왕비가 초대받아서 자기도 좀 봐달라, 그래서 별점을 쳐줬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것은 신뢰도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구원자가 누구인가, 구세주가 누구인가, 우리가 기독교계에서는 재림 예수, 숙문 쪽에서는 미륵부처,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혼란 시기, 혼돈의 시기, 난세죠, 난세. 그 시기를 예지했다. 여기 시에 보면은 8편에 있다고 합니다. 8편 17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7. 무서운 전쟁이 서양에서 준비되면, 자, 서양, 유럽에서 무서운 전쟁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 봐요. 돌림병이 돈다. 이 돌림병이, 지금의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굉장한 전염력이 있습니다. 이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런데 이 코로나는 옛날의 바이러스보다 더 전파력이 더 강합니다. 여러분 참고할 것이 뭐냐면, 꼭 병균에 걸린, 코로나에 걸린 아니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더 위험하다. 물론 그 균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면역력이 강해서 걸리지 않는 사람도 병원체는 따라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동선에서 움직이면은 이 전파 속도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옮아간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치 않은 사람이든 전염병 걸린 사람이든 안 걸린 사람이든 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돌림병이 지금을 말하는 것 같죠? 찾아오리라. 그리고 치명적인 질병이다, 이게. 왜 치명적이에요? 돌림병, 이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니까. 옛날에 흑사병, 뭐 페스트, 오한, 마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에 의해서 정복됐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굉장한 치명적인 질병이었었습니다. 지금 독감이나 옛날에 굉장한 바이러스보다 지금 코로나가 덜 약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인간에게 처음 걸린 병들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너무나 두려워하리라.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바깥에 사람 만나기도 힘들죠. 단체 생활하는 것도 두렵죠. 모든 생활이 두렵습니다. 버튼 누르기도 두렵다고 합니다. 자, 자기 요즘에는 자기 면역을 키우는 게 최우선시예요. 거기에서 잠깐 돌아와 보면 나를 방어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 운동도 있고, 또 어때요? 자체적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면 청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청결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또 돌아오죠.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젊은이도 늙은이도 동물까지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생명체에게 위협을 받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이다. 지금 동물에게도 감염이 될 수 있다. 이게 동물이 병에 안 걸린다고 해서 그 전염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병원군은 어디나 있어요. 공기 중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방어력을 키워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도 이런 위험성에서 벗어났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나의 방어력, 면역력을 키우는 게 우선입니다. 자, 여기서 구세주, 구원자를 예지한 게 있어요. 시편 7호에서. 여기 잘 봐요. 유럽에서 나타나길 기다리지만 그것은 더 이상 유럽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구원자가 유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헤르메스로 단결한 그 나라. 그 나라가 헤르메스는 또 뭘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헤르메스가 누구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마리아 가운데 난 아들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그러면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은 여러분, 제우스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우스가 누굽니까?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우스를 이렇게 쓰죠? 어? 그러면은 여기 스, S는 바로 접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석준이 순이 할 때 쓰야. 그럼 빼면 돼. 그럼 요것만 봅시다. 요것을 영어식 발음이니까 제우죠. 원래는 제우가 아닙니다. 뭐라고 그들 본토 발음은 뭐라고 하냐면 끼우 아니면 치우라고 말하네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서양은 정말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끼우와 치우는 누굴까요? 우리나라의 치우천왕입니다. 지금 말하면 붉은 악마예요. 전쟁의 신 헌원이 하와족을 다스리라고 하니까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우천왕이 어때요? 응? 제압하러 갔죠? 그게 바로 탕록대전입니다. 탕록대전, 여기서 73전, 73승을 10년간 했어. 어? 승을 했어. 그래서 전쟁의 신, 인류 역사상 이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때 서쪽을 대표하는 헌원, 또 동쪽을 대표하는 추천왕, 강치후 간의 전쟁입니다. 탕록대전에서. 그런데 우연찮게 추천왕도 응? 강씨요. 헌원도 강씨입니다. 염제신농의 후손이죠. 그런데 소전의 후손으로 내려간 헌원이 지금 중국 하와족 최초의 황제가 되십니다. 어떻게 되냐면 탕록대전에서 73전 73패를 한 헌원이 다른 나라 같았으면, 유럽 같았으면 벌써 죽여버렸죠. 그런데 우리 치우천하 동양사상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다가 아무리 하와조국, 지금 한족을 다스리라고 했지만은 원래 조상은 똑같아요. 소전입니다. 고시대입니다. 우리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그 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하와족을 다스리라고 하면서 저쪽 한쪽 지금의 고비사막 쪽인 것 같아요. 그쪽으로 헌원을 보내면서 치우천왕은 어때요? 천왕이 있잖아요. 천왕, 천자, 천황입니다. 그러니까 헌원한테 뭐를 했냐면 너는 황제를 해라. 천왕이 더 높죠. 황제는 지금 중원대륙은 황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천왕은 우리 동이족, 우리 민족밖에 못 쓸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제우스가 치우천왕에서 왔다는 걸 곁들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세계 어딜 봐도 개천절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개천, 하늘이 열린 단이죠. 그러면은 하늘이 열린 날이기 때문에 천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의 천왕은 가짜예요. 거기에 개천절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제우스도 결국은 뭐 태양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치우천왕에서 간 겁니다. 여기 개천절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자, 치우천왕, 붉은 악마, 전쟁의 신이 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어로 발음하니까 제우스죠. 원래 쓰는 발음 안 하면 제우로 있죠, 제우. 그런데 그 본토 발음은 찌우나 치우다. 그래서 우리나라 치우천왕에서 갔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왜? 거긴 실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치우천왕은 실존 인물입니다. 환웅, 14대 환웅으로서 좌우지 천왕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의 신이니까 이쪽으로 신으로 갔다. 서양으로. 자, 역사를 보면 이렇게 알겠죠? 이걸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제우스의 아들이다. 결국은 치우천왕의 아들이다 이거야. 어? 그런데 이게 다산을 상징하고 남근, 남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나옵니다. 자, 보시죠. 소와 양.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양을 바쳤다. 뭐를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아브라함도 강씨 쪽입니다. 강강술래, 강성제국의 씨앗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양을 보호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소와 양인지. 그런데 이 사람이 음악 또 전달하는 이 전달자. 뭔가 전달이 잘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IT 기술과 관계가 있죠. IT. 뭐예요? 우리가 IT 왕국입니다. 전달이 잘 돼요. SNS의 최고봉입니다. 그러면 전달의 신인 헤르메스. 그럼 헤르메스로 단결한 나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한국입니다. 그렇죠? 이 전달자 양. 그러면서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쯔의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하데스로 안내하는 자. 이 하데스가 뭐냐?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하데스. 이 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데 그 신 중에서 나중에 어디를 맡은 거냐면 사후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저승세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옥. 저승. 저승을 담당하는 신이 됐다. 그럼 누굽니까? 우리나라 말로 염라대왕입니다. 이 하데스가. 그러면은 헤르메스가 하데스로 이로 안내하는 안내자도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봐야 됩니다. 천사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와 마리아, 그러니까 쯔천왕의 손이면서 남자를 상징하면서 양, 그 다음에 이렇게 신들끼리 연락을 자주 하는, 그러면 뭔가 소식을 잘 전하는 그런 신이다. 그 다음에 하데스로 안내한다. 이렇게 안내하고 인도하고. 여러분 지금 IT, SNS를 잘 봐야 됩니다. SNS. 지금 SNS가 정치 결정하는 것도 75% 이상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하데스가 단결된 나라, 그러면 결국은 한국입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이걸 푸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됐죠? 하데스는 제우스와 마리아의 아들이고 소양을 보호하고 전달자이고, 그러면은 SNS처럼 전달을 막 한다. 정보 전달. 그 다음에 하데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저승으로 안내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지금 SNS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때요?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동양의 모든 왕을 능가할 것이다. 동양의 모든 왕을 능가하면 여기 말하는 헌원은 황제죠. 황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천왕. 이게 바로 구원자고 구세주고 재림예수고 미륵불입니다. 자, 천왕급입니다. 모든 왕의, 동양의 모든 왕의 위에 섰다. 조지 아담스키, 조지 프리드먼, 샨 볼트, 이런 목자들이나 현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반도가 부활하고 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현재 목자들이 말한 아시아의 패권국이 된다. 그러면 동유주의 부활이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도. 자, 그러면 네 번째, 동방의 희망을 예지했다. 여기 잘 보세요. 그때 커다란 동양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커다란 동양인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큰 지도자. 그러니까 구원자,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즉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불, 기독교에서 말하는 재림예수, 또 통일대통령, 이게 커다란 동양인이에요. 자, 그때 커다란 동양이 우뚝 서게 된다. 우뚝 선다. 우뚝 선데 누구냐? 자, 봐요. 커다란 동양인은 종말 가까이 되어서, 종말이 뭡니까? 혼란 시기. 뭔가 지금 시기와 비슷합니다. 세계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돌림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종말 가까이에 커다란 일을 일으킬 때,
이게 뭡니까? 커다란 일을 일으킬 때가. 뭔가 대세를 몰고 올 때. 그럼 지금 대세가 뭡니까? 국민 구휼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의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일으키는 것이 커다란 일이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동의주기 부활하면은 남북뿐만 아니라 저 만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토 중원대륙까지 나갈 제2의 탕록대전을 준비한다. 그래서 저는 제2의 탕록대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커다란 일. 딱딱 마저 들어들죠. 그 나라에도 그 속에 말려 들어가게 된다. 아,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전염병에 말려 들어가고 혼란에 지금 경제위기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말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커다란 동양인 이 위대한 구세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국도 구원하고 북한도 구원하고 인민들도 그 다음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한다. 그게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 목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좀 이따가 말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나라는 우리나라죠. 밧줄 위를 걷듯이 아슬아슬하게 걸어간다. 그래도 아슬아슬하지만 앞으로 전진한다. 여러분, 위험에 처해 있는 이 말년에 아무도 밧줄을 건너가지 않으면 누가 구원을 하고 누가 새로운 세상을 열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헤르메스 여기 말했죠. 이 전달자, 누구한테? 안내자, 이런 뜻이죠. 헤르메스, 그 다음에 지옥으로 아니면 저승사자 염라대왕에게 안내하는 자다. 헤르메스의 극한까지 간다. 이게 뭡니까? 말년에 큰 공포를 일으킨다. 여기랑 똑같아요. 무서운 시기.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치명적인 질병. 너무나 두려워하고 젊은이도 늙은이도 동물도 이게 헤르메스의 극한까지 간다. 이거랑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헤르메스. 그 다음에 거대한 지식산업의 나라가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또 누구를 말했어요? SNS도 말했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현대 와서 샨 볼트 목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영을 받아서 천국을 가보니까 거기에 이미 천국 경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국을 쓸 것이다. 한국에게 열쇠를 줄 것이다. 그리고 신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신기술. 이게 지식 정보 산업이죠. 지식과 정보 산업입니다. 신기술 세계를 줘서 세계를 재편하게 만든다. 우리 국민, 한국의 가난한 국민과 북한의 불쌍한 인민, 그리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난한 자, 이것을 구원하고 세계 산업을 전부 이쪽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재편해버린다. 이게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기술과 일치하죠. 우리나라 신기술은 언제 했습니까? TBI 산업. TBI 산업을 어디서 했냐면 옛날에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거대한 지식산업, 이 신기술, 지식과 정보산업이 겹쳐진 신기술을 갖고 있는가. 그것도 가난한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면서 국민을 살릴 신기술 갖고 있습니까? 예?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고요. 신기술 보육사업을 했나요? 옆에 구원자다, 통일대통령이다, 뭐 재림예수다, 미륵부처다 하는 분들 이 신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왜요? 가난한 백성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구세주고 구원자고 미륵부처고 재림예수고 통일대통령이죠. 자기만 나를 따르라, 나만 부귀영화 누리고 어? 가난한 사람들 돈 걷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호화호식한 것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걸 갖고 있느냐 이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부 이걸 빼놓고 있어. 종교자들은 자기 종교의 리더나 어떤 지도자들 거기다 자꾸 맞추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2의 종교개혁도 종교 바깥에서 나온다고 했죠? 어? 종교 외에서 나간다. 왜요? 자기 종교 안에 있으면 그 종교 안에서 세경경을 끼고
그 종교의 신앙심에 주관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 유베콘도 뭐라고 하겠어요? 황실에서 나오지 않는다. 승문에서 안 나온다. 도관에서 안 나온다. 관리에서 안 나온다. 저 한미한 초당에서 나온다. 이건 뭐예요? 승문과 도관은 종교 그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지금 수도한다고 난리치고 도닦는다고 난리치고 어디 종교에서 우리가 구원자다 난리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야. 거대한 지식산업 그리고 신기술이라니까 다 자기가 신기술이래. 무슨 신기술이야. 그럼 TBI 사업을 했느냐 이거야.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헤르메스와 똑같은 운명이 그 나라를 기다리게 되리라. 헤르메스도 뭐예요? 전달자가 되고 또 뭔가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안내도 해주고 그런 나라가 된다.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헤르메스는 전달도 하고 남자의 상징이기도 하고 소와 양을 보호하기도 하고 안내하기도 하고 저승에 보내기도 하고 이런 중심 역할을 한다 이거야. 전달자. 우리나라가 중심국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십시오. 구세주, 재림 예수, 밀붙여 구원자는 어디서 나온가? 통일 대통령은 잘 봐요. 동방의 백성 한 사람이 물병을 들고 나타나 인류를 구원한다. 이거 샴볼트가 말하는 거와 똑같죠. 하늘에 천국 경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한국을 쓸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있다 신기술 줘서 한국의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고 여기에 이어서 북한의 인민, 아시아의 가난한 자, 또 세계의 가난한 자를 구원한다. 똑같습니다. 인류를 구원한다 이거야. 이 사람이 바로 구원자고 구세주고 재림 예수고 미륵 부처고 통일 대통령이다. 세계를 구원할 세계 대통령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 신기술도 없으면서 자꾸 자기가 구원자라고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냥 기도만 한다고 국민이 구원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드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금 현대산업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네이버가 인터넷에서 나온 지가 몇 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1년에 2조씩 벌어요. 광고비만.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우리가 IT 왕국이라고 하는데 왜 백성에게 물줄기를 대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못 댑니까? 이용자, 무자금, 무퇴직, 무위험, 무한대. 이걸로 가난한 사람 물줄기를 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현대의 디지털 마인드를 인정할 수 있고 그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디지털과 제4차 산업혁명 말만 떠들고 이런 신지식도 없으면서 지식 정보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구원자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현대 옛날처럼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예수님이 오셔보세요. 그때 200년에 변할 것을 지금도 1년도 안 돼서 변하는데 그 속도를 어떻게 맞출 겁니까? 네? 그럼 시스템으로 구원해야 돼요. 일단 먹고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노스트라다무스의 이런 괴질병, 전쟁, 구원자 예언에서 우리 걸 빼왔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셨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